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보는데, 이 잡히시기 전전에, 바로 이틀 전에 성전에 가셨다가 나오면서 감람산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강화는 전체가 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이 세상에 그 말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주 66년에 유대인이 반란이 일어날 때만 해도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많이 했거든요. 그때가 종말의 때인 줄 알았어요. 또 주 500년경에도 종말이 왔다는 그 사상이 팽배하게 유럽에 있었습니다. 주 1000년이 지날 때, 우리도 경험한 바죠? 주 2000년이 넘어갈 때 마치 종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 1000년이 지날 때도 그때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19세기 말에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는 예수님이 1890년에 임할 거라고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결국 그 전에 조셉 스미스는 죽게 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날짜를 변경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왔다고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지금의 몰몬교가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또 유명한 그 종말에 관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미세스 화이트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거짓 종교들,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서 한국을 휩쓸었던 것이 바로 1992년에 10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이장림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은 10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10월 28일 다 그때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장림 씨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이비들이 결국은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해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식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나서 온갖 비리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일부는 악의를 가지고 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재림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알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시는 때를 계산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제 그 때가 오는지,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도 말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 그리고 이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 그 복음서에서 특히 그 하나님과 믿는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마치 결혼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과 하나됨도 역시 결혼이라고 표현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과
교회가 일종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개념으로 천국잔치가 마지막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 다 녹아져 있어요. 제일 먼저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가서 먼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이지만 우리의 약혼과가 다르죠. 진짜 결혼하고 똑같아요.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다시 올 날을 기약하면서 돌아가요. 다시 올 날이 언제냐면 신랑 집에 가서 그 신랑의 자기 아버지 집이죠. 거기에 마당에다가 자기 집을 짓습니다. 신혼집을 짓는 거예요. 다 지으면 갈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 가느냐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보고 준비됐다고 할 때 가라고 합니다. 그때는 신랑도 모르죠. 다른 혼인잔치의 준비를 아버지가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라 하면 신랑은 자기 친구들하고 가는데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방식이 우리의 결혼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혼식에 비슷한 면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쌈. 보쌈이 뭐냐면 처음 결혼할 때가 아니고 두 번째 결혼할 때 대개 과부들이 결혼할 때는 그냥 대낮에 결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보쌈을 해서 보에 싸서 데려간다는 얘기죠. 보쌈을 해서 데려가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와서 그 재혼하는 신부를 데리고 가 밤에. 이것을 보쌈 제도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이 밤에 가요. 대개 밤에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신부를 보쌈에 가는 거야.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신랑 친구들이 와서 이제 신랑이 왔다고 외치면은 정혼하고 신랑이 가서 자기 집에서 그 신혼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신부는 신랑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여차하면 이제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갈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럼 신랑 친구들이 들이닥치고 신랑이 오면 신부집에는 남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신부의 친구만 나와서 봅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와 신부가 같이 이제 신랑과 신랑의 친구를 따라 나섭니다. 밤에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서서 신랑의 집에 가면 그때부터 신랑의 집에서 7일간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그 신랑이 지은 그 집 안에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 있고 신랑의 친구는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한참 7일 동안 하는데 안에서 이제 신랑이 합궁을 했다 하는 신호를 해. 그러면 신랑 친구에게 해요. 그럼 신랑 친구가 듣고 잔치하는 데 가서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합궁을 했습니다 하고 외쳐요. 그러면 잔치가 더 막 기쁘게 즐겁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시 신부를 데려가는 날은 아버지만 하는 거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아버지가 결정하는 사항이야. 정작 신랑도 몰라요. 바로 이러한 면이 그대로 사실은 그 풍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풍습이었다. 유대인의 풍습이 그런 게 많은 거야. 유월절 풍습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 가르치는 그 풍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이게 종말의 날이지만 사실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날은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짜는 아버지만 아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라 하면 바로 심판날인데 구약에 보면 특히 그 미가서에 보면 그 또 요엘서에 보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끊임없이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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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말이 그 많이 나옵니다. 종말이에요. 마지막 심판날.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 우리는 그러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주의 날이라고 읽었습니다. 욤 아도나이, 주의 날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주의 날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십시오. 주의 날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문으로 하면 주일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한 것은 물론 주님의 날이라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면에서 주일입니다. 심판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성경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 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오심이라는 말이에요. 옴, 오심, 카밍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의 헬라어인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거기 보니까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인자의 파루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인자의 파루시아도 이와 같으니라 있대요. 42절도 주가 임할는지 파루시아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44절, 46절, 50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파루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품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Omnipresence라고 그러죠. 어디나 계셔요. 그 다음에 전능하십니다. Omnipotent. 전능하셔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왜 모르실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접점입니다. 신성은 무한대, 제한이 없는 것이 신성이에요. 지식의 제한이 없고 존재의 제한이 없고 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편재, 전지, 전능이에요.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편재하지 못하죠. 어디나 있지 못해요. 한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 전능하지 못해요. 극히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 제한된 게 많고, 전지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무한대 하나님의 신성과 한계가 많은 인성과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느냐고요.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에는 신성의 이 모든 속성을 잠시 유보하십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잠시 유보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요.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제한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편재하지 못해요. 한 곳에 계세요. 그래서 가브나움에도 계셨다가 예루살렘에도 계셨다가 데가볼리도 계셨다가 한 곳에 계세요. 움직이셔야 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그냥 계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지가 않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시장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했습니다. 먹어야 됐고 쉬어야 됐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전지하신 게 아닙니다. 열대리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나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뒤를 돌아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써서 다 아는데 자백을 받으려고 얘기했냐? 그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십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예수님 모르셔요. 그 묻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했느냐?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으면 다 아셔야죠. 물을 필요가 없죠. 인간으로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중풍병자에게 물어보죠.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나님으로서는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 양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편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다. 맞아요. 완전한 인간이다. 맞아요. 뭐가 이단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신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이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나 완전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사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성육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당해? 하나님으로서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무슨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인간으로서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냥 명확한 표현이에요. 아들 몰라요. 아들로서는. 이 인간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전부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만약에 이 심판날이 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완벽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게. 아, 이날이 심판날이구나. 이걸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네 가지 예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다 알고 보게 되어 있어요. 인자의 이맘도 이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쪽에 죽음이 있는지 몰라요. 사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독수리가 그 위에 많이 있어요. 아, 저 밑에 동물의 죽음이 있나 보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인간뿐이 아는 게 아니고 사자도 알고 하이에나도 알아요. 독수리 보고 쫓아가요. 심지어는 바다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때 새떼를 찾습니다. 새떼들이 망망한 바다에 새떼들이 모여있다. 그 밑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위에 독수리가 있으니까 주변에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만큼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봅시다.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해, 달, 별, 빛을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하실이나 동굴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30절, 그날의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어느 정도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해, 달, 별 다 빛을 잃었습니다. 깜깜합니다. 오직 밝게 빛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예, 지금까지는 빛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비주얼로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소리까지나, 소리까지.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아, 나는 안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소리가 나, 이제 나팔 소리가.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종말이 오면 그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종말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스케일이 엄청날 것이다. 엄청날 것이다. 37절부터 39절까지 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됩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비가 오리라고 외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한 번도 온 적이 있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고 자기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와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한 지역에만 비가 아니고 전 세계에 다 비가 내리는 겁니다. 지금 다 이 과학에서 뭐 옛날 여기가 바다였는데 올라왔고, 왜 이렇게 육지가 옛날 바다였던 데가 많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육지가 왜 이렇게 옛날에 바다였던 데가 많을까? 그리고 전 세계에 민족들마다, 전혀 연결되지 않은 전 세계 민족들마다 옛날 자기네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 속에 거의 대부분이 홍수가 나옵니다. 홍수가.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임했기 때문에, 저 홍수 임할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 당시에. 다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의 그날도 그와 같이 엄청나게 다 알 정도로 온 세계가 다 그 재앙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재앙을, 마지막 그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임함을 뭐라고 썼냐면 인자의 임함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인자의 임함. 27절에도 인자의 임함, 37절에도 인자의 임함, 인자의 징조, 30절에도, 39절에도 인자의 임함. 전부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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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라는 말을 중점적으로 여기서 써요. 예수님이 다른 데 쓰는 것보다. 마지막 심판날에 오시는 그분이 타이틀이 인자예요. 인자, Son of Man.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라고요. 거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든지 이 말은 그렇게 쓰여요.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누가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인도돼요? 인자 같은 이가.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부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어디 많은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오시는
신적 존재로서 인자를 얘기해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 인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해요. 고난당하신 분, 낮은 곳에 오시는 분. 그래서 말구에 오셨고 종의 모양을 가지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배신당하고 정죄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한 부분이에요. 다른 한 부분은 뭡니까? 다시 오실 때 인자로 오시는 바로 그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이 세상의 심판주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바로 그분,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 그분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특히 옛날에 중세의 교회마다 보면 이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주로 고통당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해도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피까지 다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성모에게 안겨있는 아기 예수로 주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되겠죠. 인자가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세 번째 특징,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특징 세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37절부터 44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기 50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전혀 올 줄을 몰랐어요. 이게 지금 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알게 엄청난 스케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42절에 뭐라 합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지혜로워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초점이에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지혜로워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첫째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더라, 바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려앉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제로 깔려야 돼.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심판 날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 심판 날의 성격을 이야기하면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문만 보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지혜로워져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져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면 마치 아, 눈을 부릅뜨고 크게,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이건 그냥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라, 준비하라, 지혜로워져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전부 네 가지 예가 있어요. 첫째 예는 43절 44절에 보면 밤에 도둑의 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 맞아봤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도둑도 맞아봤어요. 도둑도 맞아봤어요. 서울에서 살 때인데 우리 집이 4층이었는데 세상에 그 이 도시가스 그 통을 타고 4층까지 기어 올라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딸네 방으로 해서 들어와서 싹 한번 훑어갔어요. 주로 우리 딸이 낸다고 하면서 내지 않은 11조 꼭 홀라당 다 가져갔고 그때부터 우리 애가 11조는 확실하게 냅니다. 근데 진짜 도둑은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오더라고요. 도둑이라는 게 속성이 만약에 도둑이 미리 예고장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냐? 당신 집을 새벽 2시에 방문하겠소. 안다면은 지키고 있어야죠. 심지어는 당신 집에 새벽 5시에 방문하겠소. 그러면 새벽 5시에 온다고 하면 그래 우리 4시까지 자자. 얼람 해놓고 잡니까? 근데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때 오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그래. 그 전까지는 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려고.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 도둑이 온다는 걸, 오늘 저녁에 온다 하는 걸 알면 우리는 자물쇠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창문에 걸개도 다시 한번 튼튼하게 하고 미리 몽둥이도 준비하고 별 준비를 다 하겠죠. 대비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7절에. 근데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준비하라고 얘기했거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할 때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행동이 수반하죠. 방주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자체가 자기의 구원을 예비하는 것과 비슷해. 그날이 올 걸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죠. 그 다음에 네 명의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0절에 42절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었고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씩 데려감을 당했어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안 데려가나 그 기준은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예는 조금 다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대비되는 게 누구냐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반대 대척점에 누가 나오면 지혜가 있는 거 반대는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거. 근데 여기서 미련한 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악한 종이 나옵니다. 48절에 악한 종이 나와요. 왜 지혜의 반대를 악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선한 것이
선한 것은 지혜로운 것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악한 것은 어리석음과 바로 연결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요. 나는 안 걸릴 거야. 근데 걸리거든요. 걸린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죄를 지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원칙대로 행하겠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돼.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게 모든 일을 하고 관계도 잘하고. 근데 마지막 날 지옥을 가면 그 사람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조금 더 잘 극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그것만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다 살아요. 모든 게 되는 일이 없이 살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갔어요. 예수님 잘 믿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며 동시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의 기준에도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선해요. 선하다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또 지혜롭냐? 지금 예수님이 네 가지 예를 얘기했습니다. 도둑의 예,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 얘기했어요. 처음에 세 가지 예는 전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을 듣지 않아요. 도둑이 온다 해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도둑 맞고, 홍수가 온다 해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멸망당했고, 세 번째 예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점은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일만 계속하는 사람들, 이게 세 번의 예인데 예수님이 궁극,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그러한 성격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마지막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자, 이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같은 주인을 섬긴 거예요. 둘 다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때는 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악한 종은 예수님 믿으라가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들었어요. 믿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실 거라고 믿어요. 단지 지체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체될 거라고. 근데 오랜 뒤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심판이 멀다고 생각하면요, 내 마음에 원래 내 본성이 득실거리기 시작해. 그 본성이 뭡니까? 악한 속성이에요. 이기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웃하고 관계에서도 내가 이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이웃사랑이 안 돼요. 온전한 하나님 사랑도 잘 안 돼요.
여기 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48절부터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51절 그러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 실제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하러 가는 거 다 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기적으로 살아. 이기적으로 이 베푸는 삶이 아니고 자꾸 내가 쥐는 삶, 내 건 내 건 내 건. 교회에서 함께여야 되는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게 과연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사는 삶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악한 종도 교회 안의 사람이라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까지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어떻게 이제까지 살았냐? 예, 예수님, 난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말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깨어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 오시면 지금의 나를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 합니다. 여기 말한 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것인지 악한 종이라고 할 것인지. 지금 이 세상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말이 잘 요새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세상에 옛날처럼 전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 꼭 전해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교회 오면 복복복 하는. 심판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된다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거기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그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믿는데 속은 아닌 사람을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식을 하면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도 다녀요.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근데 속에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바로 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냐? 마지막 날 심판은 이렇다. 그리고 한 가지, 때는 모르는 거다. 때는 모르는 거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단지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더디어 오실 거라 생각해서 지금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왜 그걸 얘기하냐, 사랑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어려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난로가 뜨거워요. 그럼 애한테 뭐라 합니까? 이 난로가 뜨겁다, 절대로 만지지 마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난로가 뜨거울 때 그 말은 아이에게, 아이를 생명을 보존하고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날로 뜨겁다, 그거 똑같아요. 그날 이렇게 될 건데 그 준비하고 있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그렇게 될 걸 너 믿냐? 그거예요. 믿으면 준비합니다.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식을 해, 외식. 교회를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을 보여.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이겁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면 깨어있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충성되게 산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아마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는데, 아마 거기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는 껄껄껄껄껄껄 그럴 거예요.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제대로 사랑하고 살 걸, 그때 너무 내 욕심만 차렸는데 좀 더 베풀 걸. 껄껄껄만 남을 거예요, 지옥에는.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 주님은 여기서 경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 때에 있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이 가신 게 뭡니까? 이 세상 전부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와 격려를 동시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잊고 살아요. 그저 매일매일의 삶에만 집착해서 살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복 주시오, 오늘 내게 뭘 주시오, 뭐 하시오, 뭐.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살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떡할래? 오늘 하루 매상 얘기할래? 이번 시험 얘기할래? 심판날에 무슨 얘기할 거야? 물론 우리가 한 면에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그 심판날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그 마지막 그 목표를 향한 우리의 방향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가든지 그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게 될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일매일의 삶을
그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